웅이아범. 웅이아범이요? 웅이아범 이리오시오! 땡크오시오!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평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거 되게 인기 많은데 우리 방에서 이리오시오! 땡크오시오! 멀쩡하게 생긴 애가 어쩌다가님께서. 아, 멀쩡하게 생긴 애가 어쩌다가님. 진짜 정확하시네. 오졌고요. 네. 또도가스. 또도가스. 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또도가스래요. 또도가스. 또도가스 아세요, 여러분? 또도가스 아세요, 여러분들? 또도가스. 망했다. 기다려. 안 망했어, 기다려. 여러분들 만회할 기회를 줍시다. 나는 소스가 진짜 많아. 기다려봐. 이쪽 봐주세요. 존나 말고. 이거 살짝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까지는 괜찮고. 또또가스. 또도가스 몰라? 또도가스 이래. 뭐가 망했어? 그러면은 포켓몬 성대모사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어떤 거죠? 아니 포켓몬 말고 갑자기 생각났어. 저 보노보노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아, 보노보노 좋다. 여러분들 보노보노 다들 아시죠? 보노보노 성대모사 하고 바로 포로리 성대모사 할게요. 여러분들 보노보노 다음에 포로리 한답니다. 일단 보노보노예요 여러분들. 이쪽 보세요, 이쪽. 집에서 진짜 박무한테 잘하는데 여기서 하니까 못하겠다.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한번 구경해볼까? 헛소리야 하지마 임마. 이거 좀 비슷하다. 뭔지 모르죠 보노보노. 아니요 알고 있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좀 비슷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창맨님 후키하게 감사합니다. 때릴 거야 나를? 이건 비슷하지? 호르리가 차라리 낫네요. 보노보노는 잘 모르겠어요. 호르리 낫네. 아, 이제 안 할게. 성대모사 안 해. 뭐야 이 정도였어? 이거 누구 성대모사야? 난 성대모사 이제 안 합니다. 피카츄? 별거 없구만. 미안하다 진짜. 창원님 왜 사과해? 저희 방 매니저님이신데 왜 사과해? 나 잘했는데. 그러면 피카츄. 피카츄는 솔직히 하기 쉽겠지. 네. 여러분 한번 들어요. 만회의 기회를. 이거 하기 쉽겠지 뭐야. 진짜 짜증난다 진짜로. 한번 네. 진짜 짜증난다. 하기 쉽겠지 뭐야. 베베까. 역류성 식도염 거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잘한다 이제 진짜. 오늘 횟값 날렸네.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성대모사 왜 하는 거 너네가 시켜. 아, 이 사람이 시켰어요. 이 사람이 시켰어. 네? 제가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나를 써먹었네. 이거 근데 아마 스키다시가 더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사이드맨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얘는 이거 늦게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순살을 돋보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 개나운서 어감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개나운서? 개나운서라고? 개나운서 뭐예요? 저는 개 같은 아나운서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개그맨 아나운서 뭐 이런 뜻이래요. 아. 초파가 조아님께서 쿠키 10개를 초파가 조아님 쿠키 10개 이 성대모사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아님 삐졌잖아요.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내가 진짜 많은데 안 해가고. 파스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아마 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부탁해 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해달라고 해주세요. 안 하는 게 세아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 성대모사 있어요. 근데 안 할 거야. 뭐 있는데요? 궁예 성대모사 나 잘해. 궁예요? 어, 궁예 좀 궁금하다. 궁예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들 궁예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예 성대모사
잘하는데 안 할 거야. 궁예? 궁예. 아세요? 궁예. 태조 한번 나왔던 궁예? 궁예. 안 해. 궁금하지? 안 할 거야. 너네는 다 지금 욕한 거 내가 다 봤어. 악플 다는 거. 누구인가? 그거? 아니 그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안 하면 아무 안 하면 완무라고?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 내는가?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게 궁금하긴 하지. 근데 안 할 거야. 다들 욕했잖아. 나 성대모사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할 거. 너 되게 많았는데? 근데 또 생각이 안 나네. 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아직 피전투도 안 했고. 피전투는? 아 이정재 성대모사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할 뻔 안 할 거야. 나 진짜 안 할 거야. 맞아 와무야 너부터 보여줘야지. 저요? 응. 저 했잖아요. 아까 길게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야. 와무라고 나를 몇 개를 뽑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순서가 압승했다고 확인하면 그거는 와무님이 궁예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래요.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와무 아니에요? 신이 옵니다 폐하. 간신잖아 간신. 누가 지금 와무가 방송하고 있는데 기침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어 그런 거 많아. 정액관 폐. 끊임없이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것도 약간 중독된 것 같은데? 일본어 버전으로요? 진영이 쿠키 10개 고마워. 진영 매니저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팬들이라고 와무님만 편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리가또. 난 이래서 안 해. 나는 중에 내 집에 갈 때까지 안 보여줄 거야. 상상도 못하는 조합이네. 저도 보고 싶긴 한데 궁예 진짜 좀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 보러 오세요. 궁예 진짜 궁금하다.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 윽다희님만 나를 응원하셨어.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와경은 뭐예요? 와경? 와경이 누구지? 와경이 뭐지? 왕건? 아, 왕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왕건은 대사가 뭐예요? 왕건? 왕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최수종 씨 흉내내면 되는 건가? 아, 밥 먹었더니 졸리다. 갑자기 마피 보여주고 싶네. 처지고 있어. 성대모사 시켜야만 속이 후련했냐? 나 그것도 잘해. 김내원 성대모사도 생각해보니 남자밖에 없네 성대모사? 해바라기 김내원 씨 성대모사도 되게 잘해요 여러분. 사람 말고 포켓몬 피전투까지 보여주세요. 피전투까지. 피전투까지. 피전투는 잘하는데? 네, 잘하니까. 네. 피전투는 잘해요 진짜로. 이거 지금 진지하게 잘해요 피전투는. 그런데 한 번 더 합니다. 피전투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좀 창피한데. 피전! 이거 진짜 비슷하죠? 네 이건 좀 비슷해요. 이건 좀 비슷해. 술 안 먹었어. 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간장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진짜 방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네.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나 바로 웃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침묵한다고 내가 성대모사 끝나자마자. 아니요 웃었어요. 근데 피정수 인정이지. 솔직히. 여러분들 빨리 인정하세요. 옆방이 조용히 잡혔으면. 아무가 진짜 너무 안 받아주죠 와무님이. 제가 안 받아준다고요? 정말 잘 받아주는 건데? 서로 민망해하니까 우리도 막 웃을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블레맹님 안녕하세요. 김정성님께 사과한다. 미안하다. 나 진짜 안 한다. 아니 이게 그래도 갑분한데 중에 성대모사 안 할 거예요. 시간이었거든. 정말 집에 갈 거예요 이거 먹고. 물 안 갖춰줬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투표 한번 합시다. 궁예 성대모사 보고 싶다. 노란 카드.
그리고 공연 성대원사 보기 싫다 빨간 카드 여러분들 한번 해주세요. 노란 카드 빨간 카드 보고 싶다 노란 카드 싫다 빨간 카드. 빨간 카드 올라오면 정말 상처받아. 에스트님 에스트님 재밌네. 장맨님 그래도 노란 카드가 좀 더 많은데 보고 싶나 봐요. 그래도 네 이렇게 말해도 파스 때 원래 착해가지고. 야 여기 투표는 완전 일치제야. 아니야. 근데 지금 기분 아주 많이 상했어. 다 노란색이야. 2년이 다된 거야. 다들 보고 싶대잖아요. 초록 카드. 초록 카드? 궁금하다 근데 진짜 궁금해.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엄마 이빨이 그렇게 썩었는데도 요번에 내조주 때문에 상생자 그게 엄청 궁금하니까 이빨 앞에서 이제 긁어놓은 거야. 약을 이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빨 앞에서 생각은 민주주의인데 데스노트 작성 들어왔지. 데스노트요? 데스노트? 아, 봤던 것 같다. 이거 뭐야? 이제 뭔지 봤던 거. 이제 기억난다. 이제 기억난다.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왼쪽이래. 집은 미륵이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고 있는가? 미륵이야. 마구니가 꼈어. 나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꼈어. 철퇴를 갖고. 쳐줍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저도 느끼지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 아니요, 진짜 재밌었어요. 누가 붕의 소리를 내? 신이 옵니다, 폐야.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 제가 왕우님 빛내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더 잘해요. 응? 어? 잘 모르겠네. 배드신님 크게 한 게 감사합니다. 왕우가 PPAP 한번 주자. 뭔데? 펜 파인애플 앰플펜 이거요? 어떻게 해요? I have a pen. I have apple. Apple pen. 이런 기분이구나. 에이. 장매님께서 쿠키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모든 도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적이 어른다. 없으면 제가 제대로 했을 텐데. 없네. 아, 사과하고 펜이 없어서 좀 못했다. 쭈니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번에 무슨 어디 갔더라? 술집이었는데 그냥 안주만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과일들이 쫙 나왔어요. 과일 안주 먹는 남자. 과일 가지고 막 했었는데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거기서. 맞다가 리액션이 어때? 이거 그 벨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 나온 것만. 눌린 건가? 눌린 것 같은데. 어머니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 저 수선증이 있어요. 원래 손을 많이 떠세요? 손을 좀 이상하게 떨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안님 옆에 있어서 그런가? 갑분성? 마우스 금상? 게임 많이 하면 수전증 있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대장 이거 안 눌린 거 같죠? 그쵸? 어떤 거? 이렇게 됐다. 눌렸다. 왜 안 눌렸지? 아까 불 들어왔는데. 네. 이거 참치 말고 음식 이제 다 나온 건가요? 아니요. 나올 거 있어요. 빨리 드릴까요? 네. 튀김하고 탕 있어요. 네. 주세요. 네. 엄청 많이 나오네. 근데 저희 회는 느끼해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고 튀김은 좋아요. 느끼도 튀김은 먹을 수 있어. 튀김 무슨 튀김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여기 나온 거 봐가지고 탕도 나온대요 여러분. 탕이라니 누가 나올까? 참치탕인가 설마?
아, 저 철벽이라고 저거 되게 유명해요. 철벽 치는 거. 아, 저기 빗 선생님 방송 가면 이윤재라고 막 그러고. 이윤재? 그 축구 선수 이윤재 씨 궁예탕 나온다고? 궁예탕 좋아. 아, 와무가 좋아하는 보신탕 맞다. 원래 막 보신탕 드시는 거. 저 보신탕 이제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랬어. 보신탕 드신대요 원래. 저는 이제 강아지 키우고 반려동물 전문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개고기를 드신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뭐 동물 보호 운 캠페인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둘이 안 사귄다고. 안 사겨. 보신탕 먹는 남자랑 어떻게 사겨? 보신탕 네 먹긴 먹는데 제가 차에서 먹진 않아요. 차에서 먹진 않습니다. 보신탕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신탕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 애완견들도 쓰는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수요가 사라지면 공급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치인 거죠.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건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드신다고요? 네?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먹는다고?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보신탕이냐? 보신탕 근데 옛날부터 먹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몸보신할 게 없었으니까. 참치도 동물. 참치도 동물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뭐. 아니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그 개고기가 만들어지는 유통되고 도축되는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유통이나 도축만 제대로 되면 상관없다? 그것도 싫어요. 왜냐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참치를 키우진 않잖아요? 참치 만약에 키웠으면 참치 안 먹었을 거예요? 키워서 먹었겠죠, 참치는. 그럼 왜 걔는? 다른 걔는 진짜 키워보세요. 난 일단 걔는 지능이 참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교감할 수 있잖아요. 물고기도 교감할 수 있어요? 저는 못 키워서 모르겠어요. 키워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반려 참치? 그치, 아, 뭐 그런 걸 따지면 아예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내가 감정을 교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고기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를 그 애견샵에서 분양받는 거는 되게 옳지 못한 일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그 암컷 강아지들을 출산 자판기처럼 두고서 학대하면서 그 유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입양을 하는 곳에서 입양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샵에서는 분양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면은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위치인 거예요. 저 동물농장에서 봤어요. 그쵸, 되게 잔인하죠. 노래방 갈 거예요. 배에서 그냥 끄집어낸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무야 미안해, 내가 개고기 발언해서 새야 진지충 됐다. 저 이제 근데 개고기 안 먹을 거예요. 저도 개몽 됐습니다. 먹자마자 안 먹을 거예요. 저 개고기가 근데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애완동물 애완견들도 그걸로 갔다가 몰래 팔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응, 심지어 한동안 그런 게 유행했었대요. 발바리탕. 발바리탕.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자라고 해서 육질이 되게 부드럽대요. 그래가지고 유기견들, 주인 잃은 유기견들 데려다가 혹은 훔쳐다가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보신탕집에. 그게 한동안 유행했었대요.
생각해봐.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아실 거고, 안 키우시는 분들도 키운 사람들을 봤으면 알 텐데, 얼마나 정들어요. 가족이란 말이야. 같이 살면 가족이야. 근데 내 가족을 누가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인형뽑기 보여줄래요? 인형뽑기 실력 보고 싶다고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인자미? 인자미가 뭐지? 인자미가 뭐예요? 인자미 같은 게? 인자미 같은 게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요? 저는 큰 집에 그거 있어가지고 포메라니안 있어가지고 포메라니안 그 뭐냐 되게 성질이 좀 더럽더라고요. 포메가 원래 좀 날카로워요. 근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무서워하면은 계속 짖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딱 다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핥아요. 원래 강아지들이 달려들고 그런 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리트리버가 되게 순하고 착하고 똑똑한 견종이라서 그 맹인들 안내견으로 이용되는 게 리트리버. 그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양치기 걔, 걔가 제 지금 보더콜리. 보더콜리. 보더콜리가 제일 똑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더콜리. 그건 진짜 똑똑하다고 그러더라. 보더콜리는. 그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 저희 처음 만나서 방송을 애견 카페에서 했어요. 생뚱맞게. 아 보더콜리가 와무보다 똑똑하냐고? 저보다 똑똑하냐고요? 저보다 똑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자 구별하는 보더콜리도 봤었어요. 근데 와무님 되게 소문이 많더라고요. 막 IQ가 160이다. 카이스트 나왔다. 아주 유명 게임회사 다니다가 다 차버리고 나온 거다. 천재다. 막 이런 얘기 많던데. 사실 뭐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다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 사실은 아니진 않고요. 아 아니진 않대요. 160이 진짠가? 게임에서 들어왔던 게 진짜. 아 그거 진짜라고 되게 솔직하시다. 게임에서 들어왔다가 IQ160인데 IQ160 비공식 면사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신 거지. 댕댕이 얘기 그만 안 하고 와모님 28살. 이건 대구 지리예요? 네 고맙습니다. 대구탕이 나와요. 대구탕 까야지. 여기 신상 나오면 넘는 자리. 맑은 탕이 나오네요 여러분. 뭐지 갑자기 나이가 올라버렸네? 저요? 아 맞다 와무님 97년생이세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셨어요? 왜 이렇게 헛소문만 떠도는 거야? 엄영수가 누구예요? 엄식이요? 엄식이형 누구죠? 대국민사가 언제 하냐고요? 저 그때 진짜 내 조계좌하고 막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왜 사과하셨어요? 아니 나이 때문에. 아 나이 틀리셨습니까? EPL 황제님 안녕하세요. 저 이거 여기 한 번만 담가보면 안 돼요? 샤브샤브 해먹어보고 싶어요. 오 참치 샤브샤브. 나이 왜 속이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냥 스무 살의 마음가짐으로. 아, 나이 더 어리다고 속인 거야? 2016년에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스무 살의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해야겠다. 스무 살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게임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스무 살이라고 뻥쳤어요? 스무 살도 하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21살 하다가 이제 루키피디 딱 달아가지고 그때 나이 까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 공개했어요.
민증은 땄어요. 아예. 극혐이래. 네? 예비군 4년차 주제에 군대도 안 갔다고. 예비군 지금 6년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만 가면 끝이에요. 민방이 민방이. 그럼 뭔 소리야? 뭐 어떤 거야? 혼돈병 나오셨다면서 서해준 프로. 혼도병사, 혼도병사. 그게 뭐예요? 그 이제 군 호텔에서 군 콘도나 아~ 호텔에서 이제 그 복무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우와.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2010년도에 입대했는데 그때 한 육군 훈련소에 12만 명인가? 12만 명 정도 들어왔어요. 제가 12월 군번이어가지고 거의 마지막이어가지고 알았는데 12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딱 12명만 거기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군 콘도로. 그 중에 한 명이 딱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 쓰러져 가신 거예요? 그때 그냥 운으로 그냥 딱 돌리면은 돌리면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말 그대로 뺑뺑이 돌리는데 진짜 그때 운 다 쓰셨나 보다. 운을 갖다가 그때 다 써가지고 그거 그냥 1만 분에 들어가고 로또 당첨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 여자랑 얘기할 때 군대설 극혐인 거 알지? 아니야, 나 군대 얘기 되게 재밌어. 좋아해. 저도 여러분 군대 진짜 많이 갔다 왔어요. 군대 많이 갔다 오셨어요? 저는 제가 이번보다 군대에 있었던 날수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글쎄, 저는 한 그렇진 않겠다. 100회 이상은 간 것 같거든요. 아닌가? 뭐 어쨌든 저보다 근데 군복은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군복은 진짜 많이 봤지. 저는 군복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 저는 군대 있었을 때 양복 입고 했습니다, 양복 입고. 우와! 양복 입고, 네, 딱 차려입고, 그 프론트 앞에서, 앞에서 인사하고, 그 손님 받고 이런 거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이킹이 나왔나요? 군부대, 그 회관 같은 데 가면은. 공군회관? 공군회관도 있고, 그런 회관 같은 데 가면 식사하는 곳. 네. 거기 분들도 다 그냥 유니폼 입고 계시던데? 네, 유니폼 입고 계세요. 그런 건가 보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 머리도 짧게 자르면 안 돼요. 짧게 자르면 혼납니다. 저 위문 공연 사회자가 아니고요. 저는 서울 오케스트라라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단법인 서울 오케스트라 소속 아나운서로 활동을 계속 했는데, 그 거기가 이제 문화적 약자들한테 클래식 공연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약자라 하면 문화 공연을 비교적 많이 접할 수 없는 분들, 뭐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군인분들. 그래서 군부대에 이 오케스트라단이 막 순회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 아나운서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아무 양복 진짜 안 어울릴 듯. 양복 안 어울릴 것 같다고요? 그때, 약간? 그때 양복 많이 입고 다니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여름 되면은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해변에서 입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하와이 티셔츠? 그런 거 입고 했었는데 양복 안 입고 깔깔이가 어울린다고? 깔깔이 안 입었어요. 깔깔이 제 선이 버려버렸습니다. 저 휴가 나갔다 온 사이에 버려버렸어요. 왜? 뭐 옮겨야 돼가지고 1관하고 2관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괴롭힌다고 그랬다고 오면서 제가 휴가 나간 사이에 옮겼더라고요. 내무실을 옮겼는데 갖다 버렸대요. 어차피 안 써가지고 광명 회왕이래. 광명에다가 맨날 눈 오면은 가가지고 거기다 카카오 TV 암호 검색 이렇게 적어놓고 눈에다가 이렇게 파스 이름 적어놓고 우와 짱이다 로맨틱한 PD다 그런 거 적어놓고 발로 갔다가 이제 카카오 암호 검색 신기하다 이 사람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맛있어요? 사연님도 신기한데 제 방송도 적어놨어요? 네, 방송 적어놨어요. 조그맣게. 왜 조그맣게 적었어요? 아니, 조그맣게 적은 건 아니고, 제 거보다 적어. 적을 걸 좀 크게 적어주시지, 왜 작게 적으셨어요? 좀 더,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면적이 크면은 사람들이 그냥 밟고 가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핑계잖아요, 지금. 아, 제가 크게 적어도 이렇게 제눈 언제 오는데요? 모르겠어요.